이스탄불의 유명 견인 보지는 지하철 값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이 보지란 댕댕이는 벌써 5년째 매일 29개 지하철역과 11개 버스 정류장을 거쳐 도시 반대편으로 가는 배를 타고 있어요. 이 댕댕이의 기막힌 사연을 접한 지방정부도 얼마 전부터 보지가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공식 안내문을 발행했답니다. 물론 그가 거치는 노선의 모든 역무원들도 이를 잘 알고 있죠. 매일 아침 8시 정각이 되면 이 댕댕이는 지하철역에 나타나 질서 있게 지하철에 탑승해요. 지하철이 붐비면 보지는 얌전하게 땅에 누워있죠. 기차가 29개의 역을 통과하면 댕댕이는 즉시 일어납니다. 그리고 버스를 타기 위해 서둘러요. 영리하게도 그는 빈자리를 찾아 다시 눕습니다. 버스가 도착하면 보지는 반대편 섬으로 가기 위한 배에 탑승하죠. 댕댕이의 일상이 현지 사람들의 관심을 끌면서 한 인플루언서가 구조대의 조사를 촉구하게 돼요. 그리고 충격적이게도 보지는 떠돌이개가 아니란 사실이 밝혀집니다. 그의 주인은 약 2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보지의 주인은 주말마다 그를 데리고 동일한 노선을 따라 놀러가곤 했죠. 보지는 주인과의 소중한 시간들을 추억하기 위해 하루도 빠짐없이 60km를 여행하는 거예요. 이 여행은 보지가 주인의 온기를 느낄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인 것입니다. 한걸목구니 높이 솟은 나무를 베어내는 순간 미처 발견하지 못한 작은 다람쥐가 나무에서 튀어나옵니다. 그 작은 생명은 순식간에 집과 다리를 모두 잃게 되었죠. 작업자는 울부짖는 다람쥐를 보고는 죄책감을 느꼈어요. 그래서 그는 다람쥐를 집으로 데려가 돌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검사 결과 다람쥐의 다리 부상은 심각했습니다. 그러나 남자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이 작은 생명을 책임지기로 결심했죠. 다행히도 그의 가족들은 다람쥐를 따뜻하게 맞아주었고 그들의 사랑은 다람쥐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다람쥐는 아늑한 집에서 조금씩 회복해 나갔습니다. 맛있는 간식을 먹으며 가족과 함께 멋진 시간을 보냈어요.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다람쥐가 조금씩 다리를 사용하기 시작한 것이죠. 남자와 그의 가족은 다람쥐에게 예쁜 옷도 입혀주고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주었습니다. 이제 다람쥐는 다리에 체중을 실을 수 있을 만큼 회복되었습니다. 그렇게 다람쥐는 가족의 소중한 일원이 되었고 지금은 건강한 다리로 힘차게 뛰어다닌다고 하네요. 여기 한 남자가 숨을 몰아쉬며 산속에서 사냥 중에 있습니다. 그가 장전된 총을 겨누자 눈앞에 성난 곰이 나타납니다. 저 멀리에는 새끼곰들도 함께 보이는군요. 긴장감이 감돌고 곰이 점점 거리를 좁혀옵니다. 하지만 남자는 끝내 방아쇠를 당기지 않습니다. 곰의 위협이 가까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왜 쏘지 않는 걸까요? 그리고 이어지는 그의 한마디. 목숨을 건 위기 속에서 마주한 생명에 대한 존중.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한 소녀가 집 앞에 수영장에 빠져 허우적대는 작은 다람쥐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다람쥐를 조심스럽게 건져내어 젖은 털을 말려주었죠. 그 후 다람쥐는 소녀에게 어색한 감사를 표하고는 감사합니다.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러나 다음날 다람쥐는 다시 소녀를 방문했어요. 소녀는 다람쥐 친구를 반갑게 맞이했고 이후로도 다람쥐는 간식을 얻기 위해 자주 소녀의 집을 찾았습니다. 그녀는 매번 친구를 위해 다양한 간식을 준비해 주었고 때때로 특별한 이벤트도 준비해 두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다람쥐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소녀의 집에 머물렀다고 해요. 그리고는 소녀의 손을 잡고 끊임없이 앞으로 끌어당겼습니다. 소녀는 호기심을 품고 자신의 친구가 이끄는 방향으로 따라갔죠. 알고 보니 다람쥐는 소녀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람쥐는 자신의 집에 감춰둔 소중한 아이들을 보여주었어요. 그 순간 소녀는 다람쥐 가족이 자신과 함께 특별한 유대를 이어나가길 바랐습니다. 그녀는 다람쥐 가족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왔고 온라인에서 정보를 찾아가며 정성스럽게 그들을 양육하기 시작했어요. 시간이 지나며 다람쥐의 자녀들 역시 소녀의 껌딱지가 되었다고 하네요. 이 조사자는 어딘가를 보고는 극도로 겁에 질려 감히 한 발짝도 나아가질 못합니다. 무엇이 사바나의 왕들을 그리 두렵게 만들었을까요? 사실 그들 앞에는 마사이 부족 원주민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사자들은 도대체 왜 그들을 두려워했을까요? 심지어 마사이 부족 남성은 나무 막대 하나만 들고 있을 뿐인데 말이죠. 나무 막대 하나로는 사자에게 전혀 위협이 되지 않습니다. 사자들이 이들을 두려워한 이유는 아마 이들이 평범하지 않기 때문일 거예요. 사실 이들은 이곳에 가이드 일을 하고 있지만 과거엔 마사이의 전사이자 실제 사냥꾼이기도 했습니다. 마사이 부족과 사자는 오랜 기간 대립해왔어요. 이 기간 사이 사자의 잠재의식 속엔 마사이 부족에 대한 두려움이 깊이 뿌리내린 것이죠. 단순히 마사이의 원주민들이 사자의 먹이를 훔쳤기 때문만이 아니라 과거에 사바나의 정점에 군림했던 사자왕들이 마사이족에게 사냥을 당해온 것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오랜 기간에 걸쳐 이를 보아온 사자들은 이 사실을 그들의 DNA에 새기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마사이족의 성인이 되기 위한 통과의식인 올라마이오에서는 탕 하나만으로 사자를 제압해야만 성인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들은 용맹의 증표로 사자의 꼬리를 내밀게 되죠. 그래요. 이곳에 사자들이 길들여진 고양이처럼 보이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세상에 두 마리의 개가 사자의 우리에 풀어진 것 좀 보세요. 다행히 무서운 이야기가 아닌 감동적인 이야기랍니다. 이야기는 6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이 사자는 다리가 불편하게 태어난 탓에 그의 어머니로부터 버림받았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했던 작은 사자는 결국 한 농장주에게 입양되었죠. 사자는 어미의 버림으로 심한 우울증과 자폐 증상을 보였어요. 식사도 거부할 때가 많았죠. 그러던 중 그의 주인은 두 마리의 닥스훈트를 입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아무런 편견 없이 사자를 맞이했죠. 처음 느껴보는 따스함의 사자는 그들과 어울리며 점차 정신적, 육체적으로 건강을 회복.
행복하기 시작했어요. 농장에 행복이 찾아왔습니다. 특히 사자와 닥스훈트들은 때려야 뗄 수 없는 껌딱지가 되었죠. 그러나 사자가 점차 커지면서 주인은 개들의 안전이 걱정되기 시작했어요. 결국 그는 개들을 사자와 분리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친구들과 떨어진 사자는 다시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들은 사자에게 유일한 삶의 의미였죠. 온종일 그리운 눈으로 친구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렸대요. 사자가 아무것도 입에 대지 않고 며칠을 보내자 주인은 결국 깨달았대요. 이 세 친구는 함께해야만 하는 운명이라는 것을 말이죠. 결국 그들은 다시 함께하게 되었고 남은 생애 동안 서로를 돌보며 행복 속에 살아가게 될 거랍니다. 쏟아지는 빛 속에서 한 소녀는 연약한 작은 원숭이 한 마리를 발견했어요. 그녀는 가여운 원숭이를 그냥 두고 볼 수 없었고 집에서 보살피기로 결심했습니다. 소녀는 집에 돌아오자마자 원숭이를 깨끗이 씻기고 아기처럼 기저귀까지 입혀주었죠. 소녀의 세심한 보살핌 속에서 아기 원숭이는 차츰 자라났어요. 소녀는 원숭이를 마치 자신의 아이처럼 정성스럽게 돌봤습니다. 먹이고 재우고 갓난쟁이 아가 재우듯 잠들 때까지 달래주기도 했죠. 잠순이 원숭이는 때로는 젖병을 문 채로 곤히 잠들기도 했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원숭이 역시 소녀를 자신의 어머니처럼 따르게 되었습니다. 원숭이와 함께 있는 것을 좋아했던 소녀는 원숭이를 위해 귀여운 옷들을 사주었고 건강을 위해 적절한 광합성을 할 수 있도록 밖으로 데리고 나가기도 했어요. 근래엔 원숭이도 철이 들면서 소녀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원숭이는 이제 스스로를 돌보면서 소녀를 따라 집안일도 거든답니다. 심지어 집에서 스마트폰까지 즐기는 원숭이의 모습을 보세요. 이거 그냥 사람 아닌가요?